네, 어제 그 점수는 넘지는 그렇죠. 못했는데요. 13점이 네,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고점입니다. 성대중학교 1학년 황서영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어제 그 KBS 개인 종합에서 7위를 했고요. 후프에서 7위를 해서 어제 10.8의 그런 성적을 받았는데요. 이 선수도 중학교 1학년 선수예요. 그렇죠. 사실 3학년, 2학년 언니들하고 겨루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잠재력 있는 선수이죠. 아, 살짝 놓쳤는데요. 던지고 점프하면서 발로 받기. 그래도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오는 요 시기 네.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 조금 난도가 있는 기술들을 연마하기 때문에 좀 네.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네.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난 과거를 통해서 볼때 보통 중등부는 중학교 3학년 언니들, 네, 초등부는 초등 6학년 아이들 이렇게 왔었는데요. 지금 4, 5, 6학년이 다 섞이고요. 지금 중등부도 1, 2, 3학년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1학년에 2명, 2학년에 3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8명 중에서 네, 많은 숫자들을 하면서 좀 평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리듬 네. 체조 발전을 위해서 그게 좋죠. 네, 사실. 맞습니다. 네, 황서영 선수의 후프 연기가 끝이 났습니다.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1학년 학생이니까요.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런 실수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네. 결승에 올라와서 언니들하고 겨루는 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네. 네, 발로 조작을 자, 해서 여기서 걸고도 이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뒤에 겹치면서 발이 한번더 건드리는 그렇죠. 바람에 앞으로 더 나가게 됐죠. 자, 던지고 쉐넷 턴하고 지면에서 돌고 다리로 받기. 네, 다리도 웨이브 살아있는 예. 하면서 네. 일어나는 동작이었고요. 밸런스 잡으면서 계속해서 수구를 움직이죠. 네. 홍시턴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에 걸어서 네. 이렇게 후프를 조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쉬운 동작 아닌데요. 김포등학교 이영서 선수의 리본 연기는 9.95로 평가를 받습니다. 조금 실망합니다.